자, 굿모닝. 저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, 예, 토요일 아침에 저 회사 출근 중인데, 너무 춥네요, 너무. 예, 봐보세요. 예, 지금 이게 입김이 보이세요? 아우, 춥습니다, 예. 저기 보시면은, 지금 저 보호망 회사, 예, 광나루역에 도착했는데, 뒤에 봐보세요. 아직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요.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푹 늦잠 자지 않고 왜 출근을 하냐면요. 24시간, 뭐 토요일 날 뭐 매번 출근을 하고는 있는데요. 일단은 불철주야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보호망도 토요일 날 매우 춥지만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수수비 보험은 쭉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 23년 1월부터는 종수수비가 모든 보험회사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뀐다고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입니다. 그런 건 좀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일단 23년부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내용, 그리고 일단은 보장이 좀 안 좋아진다는 부분들, 매회에서 연간 1회로,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거 말고도 운전자보험 뭐 자부상도 지금 80까지 뭐 농협이나 아니면은 차대차 사고까지 포함해서 하나손해보험, 또 페이백이죠. 냈던 보험료와 낼 보험료도 같이 환급을 해주는 그런 운전자보험도 있고, 뭐 훈구화재도 7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자부상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농협 치아보험 이런 것도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잖아요. 임플란트 시 150만원, 크라운 시 30만원, 업계 누적 300만원, 보철 보존은 12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, 이러한 부분들도 다음 달부터는 이게 판매가 종료가 돼요. 12월 30일까지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 유튜브 본 사람들은 구독자분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아시라 생각이 드네요. 저 보호망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니까.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날 출근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. 우리 구독자, 시청자분들 주말이라고 저 보호망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연락주세요. 24시간 저 보호망은 항상 함께하고 있답니다. 안녕히 계세요.